한 전직 간호사의 충격적인 내부 고발. 썩은 고기라고 잘못 골랐다고 환자에게 일단 눕히자. 일단 입원시키자. 다른 애들하고 속이면서 드리고 오직 수익만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입원시켰어요. 돈이 안 되는 일부 환자를 일명 썩은 고기라고 부른 한 의원. 결국 고발을 결심한 전직 간호사. 그간 수집한 자료만 무려 100여 개. 한 의원 내 부정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한 통의 제보 문자를 받게 된 제작진. 한 의원 내에서 벌어진 부정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제작진은 문제의 내부 고발자를 직접 만나 한 의원 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경위를 물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하나 둘 모아온 증거들이 무려 100여 개입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뭐 약 관리나 탄약 관리나 뭐 청구 관련해서 이상하다 싶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환자가 사고 나서 당일 입원을 했는데 당일 상대 측 보험과 합의를 한 거죠. 쓸모없는 환자다라는 표현을 썩은 고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료인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한의원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 쾌적한 진료, 투명한 조제 등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겠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 신뢰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재도 정상 영업 중인 문제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 속 깔끔하고 세련된 입원 병동이 보입니다. 외견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오시는 고인분들이 계세요. 어떤 날 이제 약을 지어가기 시작하시면서 보약을 드시겠다고 하면서 녹용을 지어드셨어요. 근데 그 녹용을 지어드시고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또 지어드셨는데 그 할머니의 따님분이 전화가 와서 지금 어머니가 너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신다 하니 이제 그 약을 다시 가지고 오셔라 한 거죠. 근데 폐기하는 게 아니고 냉장 보관을 하래요. 농도가 조금 덜 들어간 약을 지어서 5팩을 먼저 주고 그 약을 환자가 먹고 아, 이 약 안 좋다. 이 약도 나한테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먼저 먹던, 다시 가져왔던 약을 5팩을 다시 준 거죠. 다른 약이라고. 아,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는 계속 똑같은 약을 먹는 거예요. 첫 번째 내부 고발, 탕약 돌려막기. 환자에게서 수거한 반품된 한약을 폐기하지 않고 냉장 보관한 후에 같은 환자가 한약을 바꿔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기존 반품 한약을 새로 달인 듯이 재처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이걸 다려서 줬어. 이상하네. 납제를 거의 같이 해서 주면 이것도 괜찮대.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약을 올리면 또 줬다. 또 이상하네. 그래서 첫 번째 다렸던 약을 또 줬어. 또 괜찮대. 두 번째 내부 고발, 간호일지 대필. 대병장한테 2월달쯤에 메일이 개인적으로 왔대요. 간호기록지 관련해서 메일이 왔던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원장들도 채팅을 오더했던 거를 다 바꿔야 되고 다 같이 작성을 해야 된다. 외부 감사를 앞둔 원장이 조직적인 간호일지 대필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엔 원장의 부인까지 가세했습니다. 너무 엉망으로 써놔가지고 그때 처음에 여기를 빨리 모아야 될걸 끝내고 그 가져가서 이럴 될거 스트레이 느낌 없는데 비의료인의 일지 작성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소설을 써봐라. 소설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설 쓰듯이 간호기록지를 한번 작성을 해봐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의료인으로서 좀 자기는 너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그만두신 분도 계셨고요. 세 번째 내부 고발, 과잉 치료 유도하기. 고운되는 환자를 가려받는 지침서, 한의원 원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무자 교육 자료고요. 지침서엔 의료인이 썼다고는 믿기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눕히기 전략은 증상이 경미한 환자도 우선 입원을 권유하란 뜻이고요. 우량 환자 고르기엔 보험 수가 청구를 통해 병원에 수익을 내줄 만한 환자를 응대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우량 환자라는 게 자동차 보험.
보험 사고도 한 명은 입원 처리를 하고 한 명은 배드가 날 때까지 통원 처리를 해요. 다른 곳을 못 가게 잡아놓는 시기인 거예요. 의료 환자라고 의심이 되지 않는 환자면 병실에 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그 환자를 일단 눕히자. 일단 입원시키자. 입원시키고 2, 3일 안에 이 환자가 의료 환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됐을 때 의료 환자가 아니다 이러면 그냥 퇴원하라고. 갖가지 부정 의혹이 불거진 한 의원, 원장의 입장은 어떨지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사실은 권익이라고 하는 익명의 지금 뒤에 숨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없는 것까지 아직은 내부 고발자들의 부정 신고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빨리 움직여줬으면 했는데 뭐 접수됐다라는 말만 들었지 나와서 조사 실사나 이런 거 나오는 걸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안했죠. 이 한의원 원장에 관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제작진. 이들이 기소가 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두 번째로는 형법상 사기, 세 번째로는 의료법 위반, 네 번째로 의약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신체가 상했을 시에 형법상 상해까지 문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한방병원들이 행하는 그러한 진료들이 환자에게 과잉한 것인가 또는 적정하지 못한 시술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쉽게 분간해내고 적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고발자들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원장이 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위해서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섭거나 두렵거나 후회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두려움을 억누르고 힘겹게 용기를 낸 이들의 목소리가 묻혀버리지 않게끔 조속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